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아침부터 이제 배당락에 따른 영향들 많이 얘기를 할것 같은데, 일단 점검을 여기서 먼저 해볼게요. 연구원님, 예, 내일의 뭐 주요 이슈는 그거죠? 네, 네. 일단 뭐 크리스마스 연휴로 사실 다른 국가들이 좀 휴장인 국가가 좀 많은데요.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는 좀 부재하지만 일단 내일을 배당락일이라는 점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배당을 좀 고려를 해보면 대략 2% 수준의 하락세를 좀 보였던 만큼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이제 배당락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공식적인 수치는 이제 오늘 KRX 사이트에서 공지될 예정이오니 이제 관련 내용은 KRX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1월을 보게 된다면은 앞서서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CS, 예, 가전전시에 그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JP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 지금 그 부분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1월을 항상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이벤트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1월 효과에 대해서 이제 슬슬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되면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를 높일 때가 있는데, 높이는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을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봐야 일단 될까요? 종목 장세를 봐야 돼요. 그냥 여전히. 예. 1월 달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성 재료가 별로 없어요. 이두 가지 이슈가 호재, 예. 호재인가요? 미리 반영한 것도 있고, 예. 주목할 게 문희신이나 뭐 일부 쪽에서는 1월 초에 이제 장관급으로 서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근데 24일 날 뜬금없이 트럼프가 아, 나 조만간에 시진핑하고 서명식을 할 거야 라고 했죠. 자, 시간상으로 딱 보면 1월 초에 갑자기 정상회담을 차지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자, 네. 그러면 1월 말에 있을 다보스 포럼은 이번에 그 트럼프가 참석한다고 하거든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할수 있는 여건들은 좀 있죠. 그러면 서명이 조금은 지연될 수 있죠. 이제 그게 오히려 호재예요. 왜 그러냐면 서명되고 나면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은 상당히 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달에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8%였거든요. 네. 그런데 많이 이게 올랐죠. 이제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얼마 전에 이제 조금은 하향 조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관세, 그 중국 제품들에 대한 평균 그 관세가 높아요, 20%예요. 높아요. 예. 20%라는 뜻은 12% 정도의 관세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계속적으로 뭐 뉴욕연이나 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뭐냐면 이게 다 미국 소비자들이라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의 전가되고 있다. 네. 실적 둔화. 그렇죠. 근데 실적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가 지수는 사상 계속 최고치 올라가. 경신. 예. 그 말은 바닥 찍고 살짝 올라오고 있는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타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 지표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좀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실적 결국은 주가 지수는 실적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거나 또는 실적이 우리 기대치 이상으로 큰 폭의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정당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은 1월 달에 결국은 많은 이슈들이 좀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1월 뭐 31일 날 중국 제조 PMI, 그다음에 1월 1일 날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 1월 2일 날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 3일 날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 미국의 고용 동향,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이거는 뭐 1차 협상 이후에는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나쁘지 않죠. 그다음에 네.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도 물론 이제 날그 조업일수가 약간 증가했기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마이너스가 오히려 지난 뭐 3분기 때두 자릿수에서 이번에 한 자릿수로 줄어들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있고요. 그 말은 뭐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1월 초까지는 좀 좋아하실 수는 있어요. 주가 지수가. 네. 근데 그 뒤에가 문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협상에 관련돼서 서명되고 나서 구체화된 이후에 시장이 과연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발표되고 나서 더 올라갈까라는 부분으로 좀 고민이 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1월 말 넘어가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 그러니까 결국은 월 초반에, 물론 이제 이게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월 초반에는 양호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좀 그다음에 서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열려 있는 모습이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문제죠. 서명 이후에 결국 실적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종목별로 실적 발표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난번에 마이크론처럼 양호하게 발표되고 가이던스도 컨센서스 상방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을 하는 네, 네. 그런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던 흐름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1월달 주 월 중 후반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걸 이제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렇게 연말 그 관망세가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조정을 보이면 감사합니다죠. 왜냐하면 1월 초에 양호한 경제 지표들을 기반으로 해서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수보다는 이렇게 종목별로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네. 점에서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그 사이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일단 월 초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만약에 뭐 연말에 조정을 보인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지수보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종목 장세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감 결과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 그 전에 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두 연구원이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서상영 팀장과 그리고 심수빈 연구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마감 결과 정리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오늘 마감 결과는요. 코스피는 7.85포인트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점 부근의 마무리입니다. 2197.93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힘을 좀 많이 줬네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고점 부근의 마무리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13.16이나 13.18이나 비슷비슷하죠. 고가 마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652.07로 오늘 코스닥 시장은 2% 이상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수급적인 상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 쪽에서는 이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5천억이 넘게 합치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상당했었고요. 그리고 요거 거래소가 상당히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나타나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일병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왜쪽으로 왔을까요? 예, 일별 동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전자 업종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요. 코스피 쪽에서 오히려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오면서 아무튼 기관 중심의 거래소의 수급, 매수 수급이 눈에 띄었고요.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눈에 띄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